한국테크놀로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22년 9월 1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78% 상승한 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대비 약 7.2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2월 13일 1,31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14일 654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10일 1,85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8월 8일 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5.5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23일 가장 많은 2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8월 24일 가장 많은 3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49%에서 약 0.28%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1일 약 1.6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0월 6일 약 0.2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530억 원이며 2015년 72억 대비 약 4,798.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6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29억 대비 약 143.6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6%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96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47억 대비 약 마이너스 19.9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8.4%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63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13.06배에 비해 약 72.1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71배이며 지난 2016년 5.3배에 비해 약 7.7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3.72%, ROE는 마이너스 157.34%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1,161억 4,62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80위, 코스닥 종목 기준 744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36위입니다. 매출액은 3,530억 8,21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4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68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4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6억 3,42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89위, 코스닥 종목 기준 597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46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96억 5,89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8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12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89위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테크놀로지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